공감과 이성의 균형, 인간관계의 신경학적 메커니즘 탐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광활한 협곡의 양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쪽은 공감, 타인의 고통, 기쁨,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능력입니다. 다른 쪽은 이성, 논리적 사고, 계산, 그리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이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비밀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뇌는 이 미묘한 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이해하고 공존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1, 2중의 힘. 인간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이성. 인간관계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 힘, 공감과 이성에 의해 구축됩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성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감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반면, 이성은 감정에서 떨어져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에 필수적입니다. 공감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따뜻함과 이해가 부족할 것이고, 이성이 없으면 관계는 방향성과 구조가 결여될 것입니다. 이 공감의 신경학? 거울 뉴런의 역할. 인간의 뇌는 공감을 위해 선천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신경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거울 뉴런의 역할입니다.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이 뉴런은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즉, 누군가가 웃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거울 뉴런이 반응하며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초입니다. 거울 뉴런은 감정적 공명을 촉진하며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친구가 슬퍼할 때 우리의 거울 뉴런은 그 슬픔을 함께 느끼게 하고 그 결과로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단순히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지적 공감이라고 불리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넘어 그들의 생각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공감은 더 추상적이며 뇌의 전두엽이라는 고차원적 사고와 관련된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3. 이성의 역할.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공감이 정서적 유대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성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의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의사결정과 같은 많은 고위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복잡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이성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하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이 그 감정을 조절하고 더 생산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감 없이 이성만으로는 관계가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전두엽이 공감과 함께 작동하여 감정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공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만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 공감과 이성의 균형. 인간관계에서의 미묘한 조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진정한 예술은 공감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공감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성에만 의존하면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무감정하거나 냉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는 갈등 해결에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은 서로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게 하여 공통점을 찾기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논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이 없다면 갈등 해결은 대립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이성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공감과 이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공감은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하며 이성은 규칙을 정하고 자녀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 지나치게 공감적인 부모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 자비의 신경과학,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공감과 이성은 뇌에서 결합하여 자비라는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감정적 공감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을 포함하면서 이성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촉발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비의 행위를 할 때 보상과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인 배뇌측 전두엽과 선조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자비로운 행동이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성의 균형은 의료나 상담 같은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환자나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너무 공감적인 의사는 감정적으로 압도될 수 있고 반대로 공감이 부족한 의사는 환자와의 유대가 약해져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미래. 기술을 통한 공감과 이성의 증진.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공감과 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경험하게 하여 공감을 높이는 도구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R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활을 시뮬레이션하면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인간관계에 통합될 때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인간 상호작용에서의 깊은 공감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공감과 이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이 깨져 감정적인 혼란이나 냉담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하며 신뢰와 존중, 상호 이해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이 뇌의 신비를 계속해서 밝혀내면서 우리는 이 균형을 더욱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관계에서 이 두 가지 힘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요?